뒤에서 잡아당기는 힘으로 이 균형을 맞춰서 골반이 중립이 된다면 이거는 맞는 거예요. 나는 전방 경사니까 후반 경사로 꼬리뼈를 말아놓고, 나는 후반 경사니까 꼬리뼈와 좌골을 벌려서 들고, 모양의 위치만 바꾼다고 골반 중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르모코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질문 주시는 게 있어요. 자, 체형 교정을 하려고 제 영상을 보시고 앞뒤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꼬리뼈가 말려 들어가고 뒤로 간다는 개념을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척추가 뒤로 가나? 자꾸 생각만 하면 그렇게 되어지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보여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제가 앞뒤로 확장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에너지를 갖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스트레칭 하는 영상에서 올렸듯이 여러분들이 어깨가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어깨가 올라간 부분에 갈비뼈가 같이 올라가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복장뼈가 튀어나오고 이 치골이 내려가 있던가 아니면 이렇게 복장뼈가 들어가고 뒤에 있는 척추만 뒤로 갔던가 아니면 치골의 높이가 짝짝이든가 그래서 허벅지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가 아니면 이런 고관절에서 여러분들의 치골을 잡아당기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셔서 아 나는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뒤로 가려면 어느 쪽이 더 앞으로 가야 된다. 예를 들어 복장뼈가 들어가신 분들은 척추가 뒤로 가는 걸 더 연습하기보다는 척추가 뒤로 간 것과 복장뼈가 이제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의 균형을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복장뼈가 들어갔다라는 걸 인식 못 하시고 이 상태에서 척추만 계속 뒤로 간다면 여러분들 정렬 상태에 올바르게 대입되는 그런 모습은 없겠죠. 그래서 또 치골 부분도 이제 저에게 개인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이렇게 치골을 살펴보면 치골이 땅을 보고 이렇게 모아져 있고 게다가 좌우가 짝짝이어도 본인은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고관절이 외회전되어 있다라고 생각은 하셨지만 사실은 고관절이 약간 내회전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 아 나는 어떤 에너지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앞뒤 확장을 하려고 하면 균형, 밸런스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왜 저는 해도 모르는 거죠? 왜 저는 해도 안 되는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저는 몸으로 못 느끼겠어요.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해주세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앞뒤로 확장해서 점검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을 이렇게 쭉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복장뼈 앞으로 가고 우리 경추가 뒤로 가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확장하기로 했잖아요. 자, 이렇게 복장뼈까지 오시고 여러분들의 뒤에 척추 극돌기 가셔서 복장뼈가 앞으로 나가시면서 우리 12번째 갈비뼈까지 무조건 뒤로 가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치골 아래로 내려가 있다면 이렇게 치골을 들어줘서 고관절 머리를 앞에서 잡아당기는 힘, 그래서 우리 허벅지 거친선까지 앞에서 잡아당기는 걸 우리 대뇌전근이 끝나는 이 부분까지 해주시면서 정강이까지 앞으로 나가요. 그러면 앞으로 나가는 힘이 이 복장뼈가 나가는 힘보다 사실은 치골에서 이 허벅지 전체 뒤에 있는 근육을 끄집어내서 앞으로 나가는 힘이 훨씬 세죠. 그런데 어떤 부분은 이렇게 복장뼈가 더 세고 이 부분은 조금밖에 안 끄집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실행할 때는 분명히 이 내전근을 끄집어냈거든요. 그런데 복장뼈보다 덜 끄집어냈어요. 이런 경우에는 척추가 뒤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렵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장뼈하고 치골로 허벅지와 정강이를 다 끄집어냈을 때 이 부분 뒤에 있는 허벅지를 앞으로 끄집어내는 힘이 강하다면 복장뼈가 그 이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힘에 의해서는 이 힘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척추가 뒤로 갔죠. 그러면 이 허벅지 치골에서 우리 폐쇄공과 그 다음에 내전근들을 이렇게 앞으로 간 것보다 여러분 아까 흉추 뒤로 갔잖아요. 12번째 갈비뼈는 무조건 이 허벅지보다 뒤로 가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뒤로 가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장골 그리고
좌골 이렇게 뒤로 가셔야 돼요. 자, 요 골반 부분에서 조금 더 체크를 해보자면, 자, 이제 저에게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구독자분이 계셨어요. 본인이 원래 약간의 전방 경사였는데 배우시는 곳에서, 예전에 배웠던 곳에서 후방 경사를 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골반 중립을 만들어야 된다고. 또 어떤 분은 거꾸로, 나는 지금 골반이 앞으로 밀려서 후방 경사인데 이런 경우는 엉덩이를 뒤로 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맞지 않죠. 자, 이렇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몸통에서 앞뒤로 가는 에너지가 있는데 여기는 균형이 맞았어요. 그런데 우리 이 치골에서 허벅지를 끄집어내거나 꼬리뼈에서 이 좌골을 분리해서 이렇게 끄집어낼 때 이 밸런스가 앞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크면 우리 골반의 후방경사가 되고, 뒤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크다면 우리 이렇게 전방경사가 되는데, 위에 에너지가 맞은 상태에서 이렇게 앞뒤에서 잡아당기는 힘으로 이 균형을 맞춰서 골반이 중립이 된다면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앞뒤로 잡아당기는 힘이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도 없는데, 나는 전방경사니까 후방경사로 꼬리뼈를 말아놓고, 나는 후방경사니까 꼬리뼈와 좌골을 벌려서 들고, 이렇게 앞뒤로 잡아당기는 게 없이 모양의 위치만 바꾼다고 골반 중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앞뒤로 잡아당기면서 이 힘이 어디가 세냐에 따라서 내가 골반의 전방경사가 될 수 있고 후방경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골반 중립을 만드시는 걸 꼭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잖아요. 나는 앞으로 가는데 왜 꼬리뼈는 분리할 수 없을까요? 이 부분을 이제 짚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일자로 있잖아요. 자, 이 일자, 이 부분 앞에는 구멍이 있고 그 밑에는 좌골이 있어요. 자, 치골과 좌골이 이렇게 한 선상에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엎어질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골반의 전방경사고 이렇게 되면 후방경사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이 구멍 부분에서 이쪽 뒤쪽에 고관절을 데리고 이렇게 앞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가는데 이렇게 앞으로 갔더니 척추가 뒤로 가지 못하면 척추까지도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치골이 가면 좌골도 가는 거죠. 그러면 좌골과 꼬리뼈랑 연결되어 있는 이 골반 바닥 중에 결절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치골이 가면서 좌골도 가고, 좌골에서 우리 결절인대를 통해서 꼬리뼈를 잡아당기죠. 이렇게. 그러면 치골에서 허벅지를 잡아당겼는데 오히려 꼬리뼈가 말려 들어가고 괄약근의 힘이 꽉 들어가는, 이런 걸 경험하신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우에 분리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분리하세요. 자, 이렇게 치골에서 여러분들이 허벅지를 데리고 이렇게 좌골까지 다 잡아당기잖아요. 그런데 이 좌골은 우리 척추가 뒤로 가면서 꼬리뼈에서 이 좌골과 연결되어 있는 결절인대를 이렇게 잡아당기죠. 자, 나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지만 여기는 이렇게 잡아당기죠. 얘는 이 방향에서 잡아당기고 이렇게. 자, 치골은 구멍은 앞으로 가고 여기 있는 건 이렇게. 자, 똑같은 선이 앞에서 잡아당기는 힘과 뒤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균형을 맞는다면 이 치골 부분이 이렇게 바로 세워지겠죠.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치골은 앞으로, 좌골 결절은 뒤로 잡아당겨서 바로 세워진다면 뭐 장골은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 이 좌골에서 꼬리뼈를 잡아당기면 말려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나 이때 이 에너지, 앞에서 치골이 가더라도 척추가 뒤로 가면서 엉덩이 힘 빼시고 골반 바닥에 힘 빼시고, 자, 이렇게 괄약근에도 힘을 다 빼신 상태에서 꼬리뼈에서 이 좌골에 있는 이 인대를 잡아당기는, 이렇게 서로 분리하는 거에 집중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앞으로 가는 힘과 뒤로 가는 힘이 골반 바닥에서 이렇게 해목처럼 팽팽해질 때 이 에너지가 굉장히 아주 강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건강을 찾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이 부분이 골반 바닥
하나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렇게 앞으로 가는 힘이 허벅지 전체를 데리고 가고 이렇게 뒤로 가는 힘이 사실 척추 전체를 데려가기 때문에 이 앞뒤로 잡아당기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 걸을 때 다리를 앞으로 내보내지만 우리 척추가 뒤로 가면서 반대로 잡아당겨서 그 다음에 똑바로 섰을 땐 이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이 가운데 정확하게 단단하게 내가 신체 정렬을 가지고 설 수 있는 힘으로도 바뀌고 또 이런 골반 바닥 부분 같은 경우 우리 요실금 같은 경우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선 여러분들의 정렬 상태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대부분 앞으로 가는 힘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뒤로 가는 힘이 너무 세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닥 많지 않잖아요. 뭐 허리, 여러분들의 등이 뒤로 간다 해도 여러분들의 골반은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척추 전체가 다 뒤로 가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가는 힘과 뒤로 가는 이 힘의 밸런스를 맞추는 그래서 앞에서 처음에는 제 얘기를 들으면 저게 뭘까 하고 따라 하셔도 여러분들이 이 줄다리기를 서로 이렇게 교차하는 이 줄다리기를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 정도의 힘? 이렇게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러분 뭐 청소년 그다음에 더 시간이 지나면서 성인 몇 명이 서로 앞뒤로 잡아당기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에너지가 내 몸을 가득 찰 때 다 에너지가 교차돼서 채워지고 아래 위도 교차돼서 채워지고 자, 이렇게 해서 내 몸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이런 몸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저한테 말려 들어가요. 어떻게 분리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좀 근육도 이해하고 이 에너지도 좀 이해해야 되는 이런 그 먼저 이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분리해서 가는 이런 감각을 그리고 그 힘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감각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